글로벌 뉴스룸입니다. 미국 엘리베마주에서 10대 소년이 가족 5명을 모두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소년은 가족에게 총격을 가한 뒤 경찰에 전화해 다른 사람이 가족을 쐈다고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들이 소년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6개월 된 아기 등 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유기한 총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외국인들이 소유한 상점들을 대규모로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나이지리아인 등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시간 2일 행정 수도 프리토리아 등 다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 상점 50곳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태로 5명이 숨졌고 1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실업률은 29%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 200여 명이 갑자기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후 8시 반쯤 미국 뉴저지주 뉴요크 국제공항의 한 터미널 게이트 앞에서 소동이 시작됐는데요. 승무원이 남성 두 명에게 무언가를 전해 듣고 대피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승객들은 터미널 밖 활주로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Everyone just took off in a mad scramble. You know, everybody was running. People were crying, left their luggage. 경찰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뒤 소동은 3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아직 이 남성들이 승무원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